Good morning, Bitcoin. 12월 12일 목요일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심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코인360 페이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마켓캡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오르는 종목 하나도 없진 않지만, 자, 테더가 오르고 있지만, 자, 테더를 제외하고는 오르는 종목 없는 그런 아침이네요. 시가총액 196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6%입니다. 자, 17위에 코스모스 5%, 그리고 11위에 테조스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시장 좀 잠잠한 모습인데요. 물론 오르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띄면서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최근 계속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 보시는 것처럼 7거래일 동안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인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달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한 달 동안은, 자, 가격 비교해 보시면, 11월 중순보다도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11월에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하향세를 그렸다면, 현재는 12월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혼조권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잠잠한 만큼 시장의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들은 뭐 일제히 가격을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좀 혼조권인데요. 이 정도면 거래량에 탄력이 붙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혼조권에서 저마다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31위의 빗썸 그래도 24시간 동안 거래량 좀 늘렸고요. 업비트의 거래량이 60위 바깥으로 내려간 지가 좀 됐어요. 오늘은 74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라이트코인을 비롯해서 스텔라 루멘까지 메이저 빗썸에서의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합니다. 라이트코인 1%, 비트코인 0.35% 내리고요. 비트코인 0.63% 하락한 848만 3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진코인 오늘 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비트에서는 엔진코인을 비롯해서 코스모스 3%, 세타 토큰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1개월 EMA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방어에 성공한다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1개월 EMA는 현재 7,097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었던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비트코인의 하락을 저지해온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지선 방어에 성공을 한다면 기술적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21개월 EMA가 붕괴하면 추가 하락이 우려되겠죠. 자, 월간 차트를 확인해 보니 21개월 EMA 부근에서 매도 세력들이 좀 사라졌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11월에 21개월 EMA 아래로 내려갔었고요. 월간 종가 기준 21개월 EMA 지지선은 유지됐습니다. 12월에도 시험은 받고 있지만 일단은 21개월 EMA를 방어하며 반등한 상태고요.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저지해 줄 경우 기술적 매수세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합니다. 현재 7,097달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이 7,027달러 위에 있다는 점, 그나마 안도를 좀 주는 모습인데요. 단기 전망의 강세로 전환되려면 이 가격 돌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무너진다면 최근 저점 6,500달러 부근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통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 자, 한 농구팀 구단주가 말을 했습니다.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트코인이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입니다. 농구팀 구단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그는 유명한 비트코인 비판론자인데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거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의 상속될 재산이 향후 25년간 68조 달러다라는 분석입니다. 와, 상속될 재산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밀레니얼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주 공개된 찰스 슈압 보고서가 인용이 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은퇴계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비중은 1.84%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주식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자, 앞으로 이 68조 달러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어쩌면 현재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는 재산을 추정한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에 상속된 재산이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간 그런 분석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을수록 암호화폐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테조스. 자, 요즘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토큰 스테이킹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디크립트의 보도가 있었는데, 스테이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제공을 하고 네트워크에,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서비스죠. 크라켄이 테조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테조스 가격이 급상승한 하루였습니다. 6주 동안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테조스. 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급등하면서 손실분을 모두 만회했고요.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수수료 없이 테조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이후로 가격이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12월 비트코인 선물 7,205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물 가격은 현재 7,216달러 기록하고 있죠. 자, 시장이 참 잠잠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에 좀 대형 호재가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